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곡을 부를 때 연주 자세와 호흡 그리고 발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음법은 어떤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지구상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도 다 제각각이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자말로 시언지, 가영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라는 것은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가영언이라는 것은 그 노래라는 것은 말을 길게 늘려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뜻을 풀이하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유학 가서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말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발음법을 알아야 되는데, 가곡의 발음법은 지금 어떤 발음법을 쓰냐면 세종 임금님 시대의 발음법이에요. 그러니까 15세기의 발음법이죠.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절과는 조금 많이 변형이 됐지만 그래도 그대로 발음을 하려고 지키고 있는 그런 그 발음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종 임금께서 만들어주신 28자가 24자만 남겨졌죠. 일제강점기를 통과하면서 주식경 선생님 26자로 축소를 해놓으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발음법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노랫말들이 재다 보면 옛부터 전해 내려오던 명시예요. 그 이 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를 이해하는 시기절과 그 시기절을 이해해서 길게 말을 하는 노래로서 어떻게 아주 정확하게 감명 깊게 표현하느냐 하는 데에서 중점을 가지고 이 가곡을 배워왔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음법이 보면 우리나라 말이 자음과 모음이 세 가지가 한데 한자에 낯소리 하나에 들어가 있죠. 네, 낯소리 하나도 이렇게 길게 풀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영언이죠. 14개의 그 자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음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후음, 목구멍서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후음, 그 다음에 어금니가 맞닿아서 나는 어금니 소리, 아음, 어금니 아자, 그리고 이 혀를 가지고 내는 설음, 그리고 이 사이를 이를 가지고 내는 치음, 그리고 입술이 서로 닿아서 나는 순음, 이렇게 해서 후, 아, 설, 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음을 똑바로 구사할 수가 있고 똑바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만 노랫말이 잘 전달이 됩니다. 느리든 빠르든 간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열심히 가르칩니다. 후아 설치 순순으로. 그러니까 앞에 후음은 아와 흐거든요. 근데 아는 동그라미 하나죠. 초성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거를 아하 이거죠. 아하 이거죠. 아하. 그럼 똑같이 목구멍인데 하는 좀 바람 소리를 내면서 아하가 되죠. 그래서 아와 하 이렇게 구분을 하고 다음에는 어금니 소리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혀소리 느, 그 다음에 이 혀가 한번 꼬부라져서 내는 드, 그 다음에 드, 뜨, 트 이렇게 되죠. 그, 끄, 크 이거는 점점 가면서 된소리와 파열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하고 그 다음에 그, 끄,
크, 그 다음에 혀소리 느, 드, 뜨, 트. 그러니까 혀가 어떻게 긴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 드, 뜨, 트가 되느냐 이거를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읒 발음은 치음과 소름이 함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쥬, 쯔, 츠, 쥬, 쯔, 츠 이럴 때 혀, 구강구조에 있는 혀가 어디에 닿느냐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쥬, 쥬, 츠 이것도 이가 좀 닿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설음의 끝머리 설첨음이라고 해서 리을이에요. 리을은 초성에 나올 때와 중성에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자. 르 해보세요. 그러니까 르는 혓바닥 설첨이라서 혀 끝머리가 경구개 쪽을 살짝 닿았다 얼른 띕니다. 르 해보세요.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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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런데 이 리을이 중성으로 갔을 때는 혀가 딱 붙어야 돼요. 경구개 르, 을, 을. 그렇죠? 을. 그래서 혀가 위에 딱 붙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첨음도 리을이라는 설첨음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정확하게 그 자음을 낼 수 있는가 이것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치음이에요. 스, 또는 앞니가 닿아서 나는 소리 스, 스, 네, 스, 스. 여기서 설음인 즈즈도 조금씩 변형이 되니까 지읒에서 나오는 소리는 치음과 그 다음에 설음이 같이 경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음이죠. 입술과 입술이 닿아서 나오는 소리 무, 브, 뿌, 푸 무, 브, 뿌, 푸. 그러면 갈수록 입술의 근육이 그 보이게 되죠. 네, 이렇게 아주 순하게 낼 때 무, 그 다음에 브는 조금 더 닿죠. 뿌 하면은 아주 긴장됐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푸 하면 역시 파열음이 되죠. 여기서 순음까지 다 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무슨 연습을 시키느냐 하면요. 그느드르무부스주츠크트푸 이거를 그냥 느리게 시작해서 빠르게 되도록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혀가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그느드르무부스주츠크트푸 계속해 보세요. 그럼 14개의 자음들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음 연습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의 소리가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음인데요. 그러면 자음만 가지고 말이 되나요? 아니죠. 거기는 항상 언제나 모음이 되게 됩니다. 그느드르무브스 할 때도 그가 으 발음이잖아요. 으가 같이 붙어줘야 자음은 형태를 나타나게 되고 소리로서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하 이것을 천이라고 하죠. 중간에 넣고 그다음에 땅 이게 가로로 땅이 평평하니까 이걸 아래 위로 두고 그다음에 혀가 위로 치켜 올라가요. 그게 인이요. 사람.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네구탱이를 두고 이게 오아우어이 오아우어이 이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응이 오가 되죠. 그러니까 오아우어이 그다음에 그가 그죠? 그가 구거구기 이렇게도 되죠. 그냥 천지인 세 가지 가면 여섯 개의 그 모음으로 계속해서 발음 연습을 합니다. 14개의 자음을 모음과 모음의 3요소와 세 가지 모음을 가지고 또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그 자음은 강하대 너무 크지 않고 분명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빨리 두 개의 그 낯소리를 내든 하나의 낯소리를 내든 분명하게 소리를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발음법에서요. 재밌는 게 모음 발성이에요. 모음은 끊임없이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모음은 어떤 모음이든지 간에 혀 구조를, 혀나 구강 구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내게 되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오와우어의 이거는 세종대왕이 만들어내신 모음을 만들 때 초출이라고 해요. 처음 생겨난, 출생한 것이라 초출이라고, 그 다음에 재출이라는 것을 아시죠? 얘가 가운데 있던 애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나가면서 두 개가 돼요. 그 다음에 다두 개씩 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오, 여기서부터 했는데 바깥으로 나간 새가 바꿔져서 위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야, 유여이죠. 사실 요야, 유여는 이게 복모음이에요. 근데 요는 이 플러스 오죠. 그러면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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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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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법칙이 요야 요요 하고 나오는 이 중모음은 처음부터 그대로 발성을 한다. 왜냐? 얼른 빨리 내고 나면 남중에 남는 음은 바로 초출에서 나오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굉장히 보면 우리 세종임금께서는 글쎄 그 1500년대에 아마 우주에서 오셨나? 이렇게 기가 막힌 한글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음악을 적어넣을 수 있는 정감법까지 만드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그 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음악들은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그 행운도 주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세요. 이 가곡의 발음, 발성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언어 또 문자와도 또 그 속에서 지극한 인체 구조의 편안함 그리고 애민정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있는 방이 나눔실이에요. 이렇게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풀어주는 나눔의 정신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가곡 속의 철학이나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지키고 있는 우리의 발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선법에 의해서 음악의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곡이 짜여지고 또 이렇게 느린 노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식임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